모든 집착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집착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집착을 하지 않으면 삶의 원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진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순수한 열정이 더 붙습니다. 무위의 열정이 붙습니다. 그 힘은 나라는 개인적인 개체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법계에서 나오는 힘이라서 더 강력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행할 때 더 강력한 힘이 붙습니다. 확실해요. 집착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복밖에 못 갔았습니다. 집착은 집착대로 엄청나게 하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힘은 힘들어 드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한 정도의 결과만 얻어요. 하지만 무위로서 하면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면 순수한 열정이 붙습니다. 결과가 되어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한다 그럼 즐겁게 하게 돼요. 그 일을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집착을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과 이 음악에 너무 좋아서 이 음악만 하면 너무 행복해서 음악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할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누가 올라갈까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무위로서 해나가면 집착 없이 행하면 하대함이 없이 행하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이게 삶의 반어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삶의 무게감이 없어지고 심각함이 없어집니다. 집착하면 심각해집니다. 왜 집착하니까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니까 삶이 심각해지고 막 사람이 너무너무 막 중요한 일이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삶이 막 긴장돼 있어요. 릴렉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 몸에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도 긴장되어 있으면 병이 옵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말 그대로 강 위에 떠가는 통나무처럼 물의 흐름에 내맡기고 따라갈 뿐입니다. 삶이라는 도도한 지혜의 강물에 나를 내맡기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 봤을 때 나는 항상 내맡기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욕심도 있어요. 어찌 보면 뭔가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 욕심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삿된 욕심이 아니에요. 왜 순수한 열정이에요?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남들과 막 비교하거나 막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외우지 않아요.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져요. 실제 이 길을 가도 좋고 저 길을 가도 좋아져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나는 이런 길은 싫고 저런 길만 좋아하는 집착이 있었다면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가면 되니까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난 반드시 저렇게만 해야 돼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요것밖에 난 요것만 적고 저런만 절대 못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에 대한 가능성이 찾아와도 내가 벽을 쳤어요. 담을 쳤어요. 그런데 겉에 요거라는 일이 왔는데 이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더니 이걸 캐고는 고구마 줄기를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더 큰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열릴 수 있단 말이죠. 집착하면 삶이 제한됩니다. 삶이 고착됩니다. 내가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게 돼요. 무엇이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게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싫고 과도하게 미운 게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마음껏 파도쳐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무한한 창의성, 창조성, 창발성이 솟아납니다. 내가 내 안에서도 솟아나고 주변에서도 붙어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면 완전히 릴렉스되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울 만한 마음에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등장하고 힘은 빠지고 자비로워지고 하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더라도 큰 상처 안 받고 편안하게 살면 내맡겨요.
삶에 내맡길 때 더 큰 힘으로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게감이 없으니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생각 없어요.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괴로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열정을 가지고 이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모 집념 내지는 끝없는 도전 포기를 못하는 정신 이거를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배워왔어요. 포기를 하는 열정 좋습니다. 적당해야 돼요. 즉 한번 실패하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도전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실패한다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딱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한 3번까지는 항상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도해지면 그건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정 가지고 막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계속해도 해도 안 되면 바로 깔끔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억지스럽게 주어진 것은 이게 진짜 나에게 맞나를 좀 고민해봐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집안의 자식이 예를 들어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해서 자식에게 그걸 강요해서 자식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되면 그건 집착의 결과잖아요. 그 결과는 좋지 않기 쉽습니다. 물론 100%라고 제가 이걸 고집할 순 없어요. 그러다도 잘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주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무의법은 자연스럽게 행해져요. 사실은 될 때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진급이 안 되려니까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되더니 나는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도 되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 여건이 다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급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려고 하면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맡기는 게 좋죠. 아이가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그럼 부모님이 조언을 할 수 있죠. 나는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는 너한테 고집은 안 해 최종 결과 너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줄 게 그런데 아빠 엄마 말을 진지하게 들었는지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로서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 때 그때 이게 이제 삶의 비법이에요. 삶의 지혜예요. 삶이 불성이고 삶이 신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삶이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삶이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 그대로 법이에요. 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일을 하는 건 이건 중생의 분별망상이고요. 이 분별망상을 싹 빼면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분별을 믿지 않고 분별망상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싹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세상만 남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럼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도구로 필요할 때만 임시로 쓸 수 있어요.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김이라는 거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무분별 분별망상을 쓰되 함이 없이 한다. 양념처럼 생각을 쓰되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절 인연이 와야지 되거든요. 모든 것은 아직 시작 인연이 안 왔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성공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성공 안 한 이대로도 좋아야 난 성공한다는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 뿐이야 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면 돼요. 남들이 성공했으면 지금 저 팀이 성공해야 될 시절 인연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수위 찬탄해서 함께 기뻐해주세요. 막 속으로 내가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면서 질투하면서 이럴 필요 없다.
이제 누구죠?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왔다면 그 사람이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할 때다. 언젠가 그 음식은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오면 이제는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가 찾아온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자연스럽게 내맡기세요. 자식이 아직 시집장가 못 간다고 해서 그걸 막 닥달할 필요 없다.